모든 질병은 세포의 변질이다. 세포의 변질은 뭐 때문에 변질된다?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세포가 변질된다.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수백 년 동안 생각했지만 유전자는 변한다. 정말 최근에 나타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질병은 생길 리가 없죠. 세포가 변질되지 않을 테니까. 그러므로 유전자가 변한다면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비정상적으로 변한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 와! 그런데 이 유전자는 무엇에 의하여 변한다? 잊어버렸습니까, 벌써? 네, 선택에 의하여. 선택에 의하여. 네. 자, 방금, 와! 했습니다. 예. 네. 뭐, 여러분이 그 선택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선택하시면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우리가 뉴 스타트 해보세요. 노래할 때도. 여러분, 그냥 뉴 스타트 해보세요. 이렇게 하기로 선택하면, 네, 유전자 잘 안 켜죠. 유전자가 지금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선택하셔야 돼. 그 선택이 하기 싫으면 자꾸 약 달라고 그래요. 근데 약으로는 유전자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유전자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힘을 받아야 돼. 유전자는 힘에 의하여, 에너지에 의하여, 그 기에 의하여. 그래서 기가, 유전자는 기를 충분히 받지 아니하면 유전자는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유전자가 멀쩡한 정상적인 유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작동이 잘 안 된다면 세포는 올바른 일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을 잘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병드는 거죠. 그래서 면역세포가 면역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올바른 작동을 잘 하지 못하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 면역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힘을 받아서 작동을 잘 하기 시작한다면 마침내 그동안 죽이지 못했던 암세포를 다 죽일 수 있게 되면 암은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뭐가 필요하다? 선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선택이 필요하다. 자, 과학자들이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유전자는 무엇으로 변할 수 있다? 나의 선택으로 변할 수. 그건 이상구가 한 말이 아니야. 아시겠죠? 과학자들이 후성 유전자 의학을 연구한 결과, 그 결론이, 아하, 유전자는 우리의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구나? 선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구나. 그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건 과학적 결론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 선택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안 낫기로 선택하는 거죠, 뭐.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 센터에 오실 만큼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여기에 이 센터 이 강의실까지 도착해서 강의를 듣기 시작하는 그 결정이 쉬운 결정이었습니까, 여러분? 에이, 하, 이거 힘든 결정입니다. 여러분 중에 쉽게 오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가까. 예, 증세 치료냐, 원인 치료냐. 그치. 병원에 가서 치료해봐요. 제가 의사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증세 치료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치료가 마치 원인 치료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착각하고 있어요. 네.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 의사들이, 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원인 치료입니까? 증세 치료입니까? 그러면 의사들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증세 치료하면서 원인 치료한다고 거짓말하는 의사는 없어요. 문제는 환자들이 이 증세 치료를 원인 치료로 착각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 유전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선택은 선택할 게 많아요. 흰쌀밥을 먹느냐? 현미밥을 먹느냐?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공기 나쁜 데서 사느냐? 공기 좋은 데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사느냐? 콜라를 마시냐, 물을 마시냐, 네. 운동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항상 이런 모든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치유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선택의 순간들이 매 순간 와요. 그런데 에이, 아유, 막 운동, 아유, 너무 좋아. 이래버려. 그렇죠. 항상 건강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네. 그래서, 노래 부르자 그래도, 아이고, 뭐, 노래할 기분 안 나. 노래할 기분이 나서, 노래를 하라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면, 노래할 기분이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해야 돼. 내가 노래할 기분이면 그 좋은 기분이에요, 아니에요? 노래할 기분이면 좋은 기분이지. 네. 자, 그래서 좋은 기분을 선택할 것이냐? 아, 노래 귀찮게 하지. 아, 노래할 기분이 어딨냐? 그러면 나는 지금 별로 안 좋은 기분 속에 계속 있겠다. 라는 걸 선택하는 거죠.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제가 7살 때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늘 아프셔가지고, 아버님하고는 이렇게 교류가 별로 없었어요. 항상 시골에 가 계시고, 이래서. 그래서 어머니가 키웠는데,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엄하신 분이에요. 예. 네. 그리고 어머니가 이게 여자 같지가 않고 남자 같은 여자예요. 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단력이 있다고. 한번 뭐예요? 판단하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가 다 우리 어머니 같은 줄 알았다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형제, 제 남동생 두 살 아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이제 우리 어머니만 보고 아 여자가 저렇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그래서 결혼을 딱 했단 말입니다. 딱 하고 보니 정신을 못 차리겠어. 자꾸 변해.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결혼하자마자 미국 갔거든요. 군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제대하자마자 바로 결혼해가지고 바로 미국을 갔어요. 자꾸 아침에 한 얘기가 한 10시쯤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아주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런데 또 12시쯤 되면 또 바뀌어. 여러분,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슨 고민? 이 여자가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 정신병자.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제가 고민이, 야, 내가 정신병자하고 결혼했구나. 이제 우울증 걸려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간호사들이, 닥터리, 우울증 걸린 거다. 이유가 원인이 뭐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괜찮다. 근데 이게 자꾸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럼 이제, 간호사들이 막 여러 명이 이제, 왜 그러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루는 고백을 했어요. 우리, 내 와이프가 정신병자 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무슨 증세가 있냐? 자꾸, 한 시간 전에 한 말을, 한 시간 후 되면 또 변한다. 그 마음이 막 변한다. 그랬더니, 그때 한 7명 간호사들이 같이 있었는데, 배꼽을 잡고 웃는 거야! 그저 어리둥절했습니다. 근데 실컷 웃고 나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닥터리, 그게 여자야! 우리, 그래서 너도 그러냐? 물론이지! 그래서 너도 그러냐? 물론이지! 7명이 다 그렇대? 우리 엄마한테 속았어. 그래가지고, 내 와이프도 뭐예요? 정상이구나. 정상적 여자구나. 라는 거를,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이상구가 드디어? 진리를 깨달은 거야. 그렇게 힘나요. 아하, 우리 마누라도 뭐예요? 정상이구나. 깨달으니까 유전자가 팍 켜졌대. 그래서 우정이 없어졌어. 유전자란 건 그런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자, 이게 이제 유전자의 신비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좀 행복해졌어요.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이게 정상이구나. 그리고 이제 딸을 둘이를 낳았어. 딸을 키워보니까 확실히 정상이야. 그래서, 야,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비정상이 알고 보니까,
그 우리 어머니는 왜 비정상적인 그런 분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팔남매 맞이야. 삼남오녀 중에 1번이야. 최장녀야. 그러니까 밑에 부하가 몇 명이에요? 7명. 네. 이거를 다 뭐예요? 이거를 다 보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력이 뭐예요? 필요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시골 울산 시골에서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딱 한 번 한다면 뭐예요? 자 가자. 뭐야? 너는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딱 몸에 배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예. 네.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상을 보고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유전자 꺼져요. 비정상인 줄 알았는데, 아,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가 뭐예요? 켜진다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그래서 힘의 원천은 진실에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에 있고 아름다움에 있구나.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자 오늘 지금 주제가 선택입니다. 여기에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는 말은 두 사람의 유전자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유전자가 똑같이 태어났어. 그래서 이두 쌍둥이는, 이 쌍둥이는 같은 집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은 방에서 자고, 모든 환경이 똑같아요. 근데 얘들이 6살 때까지는 똑같았습니다. 둘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근데 한 1년 전부터 얘가 이렇게 돼버렸어.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렸어. 마음의 기쁨이 없어.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네. 왜 이렇게 됐을까? 같은 밥 먹고, 같은 물 마시고, 같은 방에 사고, 살고, 같은 공기 마시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옷도 같은 옷 입고, 엄마도 같은 엄마고, 아빠도 같은 아빠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1년 전에,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넘게 얘들 밥을 잘 못해줬어. 그 애들 고생, 둘이가 엄마 낳을 때까지 고생 많이 했어. 그 후로 쟤는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가 다를까? 쟤는 우리 엄마가 밥을 못 해준 이유는 우리 엄마가 뭐예요? 감기 몸살로 아팠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뭔데? 그것이 진실이요. 진실을 선택하지 않고 쟤는 뭘 선택했게?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아하,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때 우리 밥을 하기 해주기 싫어가지고 꾀병을 나른 것이다. 거짓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도 가만 돌이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과 무엇이 교차하고 있어요? 진실과 거짓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실을 선택하면 힘이 나고 거짓을 선택하면 힘 빠져. 쟤는 우리 엄마가 꾀병을 했다. 우리 엄마는 사실상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밥 해주기 싫으면 꾀병 앓으면 우린 또 고생한다. 유전자 켜져 꺼져요. 꺼지죠. 힘 빠져. 기가 막혀. 근데 여러분이 선택할 때는요, 꼭 여러분 선택이 맞는 것 같아. 철저히 맞아. 맞으니까 선택하죠. 그죠? 안 맞는데 선택할 수는 없죠. 그게 참 이상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면 안 돼. 아시겠죠? 네. 여러분의 뭐를 기준으로 해야 돼? 여러분의 유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야 돼. 내가 선택하는 생각이 내 유전자를 끄는 선택이면 그거는 잘한 선택이요, 못한 선택이요? 그건 참 못한 선택이야. 그건 안 해야 될 선택을 한 거예요. 아무리 바보 같은 선택인 것 같이 보여도 내 유전자를 켜는 선택이 그게 올바른 선택입니다. 왜? 왜 그래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하죠. 제가 미국서 살 때 우리 고등학교 맨날 술 같이 먹던 자체 제가 술을 참 좋아했거든요. 같이 먹던 술 친구가 이제 오래간만에 놀러 왔어. 아, 내 자식이 자꾸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저는 술은 좋아하는데 담배는 질색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달렸습니다. 야, 엄마, 담배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거야. 사실 그래요. 담배라는 게 참 나쁜 거거든요. 사람들이 너나 나나 다 많이 피우니까 별로 나쁘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의학적으로 담배를 연구해보면 정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쁜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게 네 수명과 앞으로 건강 상태에 아주 결정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끊도록 해. 그러니까 자식이 담배를 한 모금 푹 들이마시더니 바로 제 얼굴에다 대놓고 그러자 아 그러니까 야 인마 너는 담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지.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살아. 아. 담배 피우는 맛으로 산다고. 네. 그 말을 저한테 하는 표정이 진지하게 안 하게? 진지해요. 그 친구가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친구한테는 그게 맞는 생각이요. 네. 아, 너무너무 진지하게 그래서, 아, 이거는 못 말리겠구나. 라는 결정을 제가 하고, 그럼, 오케이. 그럼 내가 잔소리 안 하지. 할 수 없네. 탁, 그랬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 앞으로 담배 끊으라는 소리 하지 마. 이제 다 한참 피우고 다 끝나면서 꽁초를 제때리 이렇게 끄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래. 끊기는 끊어야 돼. 선택의 갈림길이야. 아시겠죠? 우리 맨날 이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결국 나타납니다. 왜? 선택의 결과가 무엇에 영향을 미치니까?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꽁초를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그 말도 뭐예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어느 게 진짜로 맞는 말입니까? 그 기준을 어디다 잡아야 된다고요? 유전자에.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는 선택은 아무리 맞아도 잘못된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를 켜서 나를 건강하게 하는 선택이 옳은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느낌에만 의존하면요, 올바른 선택을 못합니다. 어디다가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내 유전자에. 그게 옳은 생각이에요. 나를 살리는 생각이 옳은 생각이지, 나를 죽이는 선택은 그건 잘못한 선택이야. 아무리 객관적으로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게 맞는 결정일지라도. 자, 그래서 얘는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얘는 왜 그래?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는 진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저쪽 애는 뭐예요? 엄마는 꾀병쟁이,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요, 사람들이 다 무엇을 진실로 믿느냐, 요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가 여러분의 유전자에, 또는 어떻게 믿느냐가 유전자에, 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유전자가 회복되는 얘기. 물론,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를 보시면, 뉴 스타트를 해서 유전자가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암이 완전히 없어지신 분들, 암 말기라는 진단, 6개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은 분이 뉴 스타트 해서 완전히 회복하죠. 뭐, 그것만 봐도 유전자는 회복돼요, 안 돼요? 회복되죠. 유전자,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뉴 스타트는 사기야. 아시겠죠? 이건 사기야. 그리고 이상구는 사기꾼이고. 그래요. 그러나, 뉴 스타트로 유전자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명맥이 이어오고, 유튜브나 강의가 계속되고, 이게 사기면 벌써 고발당했죠. 그렇죠. 책이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는 같은 걸까요? 처음부터 다른 종일까?
네, 같은 겁니다. 무엇에 따라서 변한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변한 거예요. 네.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산돼지를 집으로 잡아와서 딱 가둬놓고, 가둬놓으니까 이제 뭐 운동도 못하죠. 집돼지는 잘 뛰지도 못해. 뒤뚱거려. 그렇죠? 그러니까 체격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죠. 그리고 뭐가 바뀌냐 하면 이 산돼지들 뭐가 나와 있어요? 이 송곳니가 나와서 이렇게. 그 이 송곳니 가지고 그 파고 뿌리를 캐고 막 땅속에 있는 뭐 다른 거 꺼내 먹고 이 송곳니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집에 갔다가 계속 키우면 결국은 집돼지가 돼버려. 송곳니도 이제 있는 동 뭐요? 없는 많은 동. 그러다가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 그럼 돼지는 3개월 만에 한 번씩 이제 새끼를 낳는데. 3개월 후에 태어나는 새끼 집돼지들은 산돼지처럼 조금 산돼지를 닮아가. 그 다음에 또 3개월 지나서 6개월 후에 또 나면 더 산돼지거든. 9개월 돼. 3대가 지나면 완전히 산돼지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에 따라서 이 송곳니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합니까? 환경이죠, 환경. 환경. 예. 네. 그것은 무슨 환경이에요? 외부적 환경입니다. 외부적 환경. 여러분은 여기 오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외부적 환경은 다 뭐예요? 같은 외부적 환경에 이제 와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음식도 이제 다 같은 음식이에요. 그 상당히 많은 것이 외부적으로는 달라졌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돼지 송곳니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아프리카에, 산돼지, 그렇죠? 송곳니, 예. 아, 산돼지들 빨리 달려 안 달려요? 손살같이 달립니다. 쌈도 잘하고, 집돼지는 싸울 줄도 몰라요. 뭐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집돼지.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요즘 코끼리에 뭐가 없다고요? 사악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병고가 어딨어. 코끼리에 사악 없는 코끼리가 아프리카에 수없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최근에 왔어요. 최근 한 10년 동안에 점점 상아 없는 코끼리가 많아져. 코끼리 상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완전히 어떻게 된 거요? 꺼져버린 거요. 그러니까 상아가 안 만들어지는 거요. 그 빙신이지, 빙신. 아시겠죠? 그러니까, 병 걸렸어. 병명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무상아병. 자,
자, 뭐 원래 정상적으로는 상아가 이렇게 탁 있죠. 상아 없어. 없어. 누가 잘라가지도 않았는데 없어졌어. 왜? 상아가 안 생겨. 안 생긴다는 말은 상아를 생기게 해주는 유전자가 꺼져버려. 암 환자들은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자연항암제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암 환자는 상아 없는 코끼리 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상아가 다시 생겨야 이 무상아병이 나. 그럼 상아가 다시 생기려면 어떻게 돼? 유전자가 어떻게 해? 다시 켜줘야 돼. 예. 지금 이게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됐냐? 왜 유전자가 완전히 꺼져버렸냐?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바로 상아를 생산하는 유전자 균이 변했어. 1980년대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40만 마리도 남지 않았어요. 그럼 60만 마리는 어디 갔어요? 다 어떻게 돼? 총살당했어. 뭐 때문에? 상아 때문에. 최근에 이 코끼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 코끼리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지적으로도 굉장히 예 똑똑하대요. 이 얼룩말들은 자기 새끼가 사자한테 잡혀 먹어도 어떻게 그냥 보고 그냥 가버려 도망가 버려. 그런데 코끼리는 뭐예요? 보호합니다. 하고 이제 밀렵꾼이 총을 쏘았다. 그럼 이제 밀렵꾼들이 상아를 잘라가고 나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 코끼리 그 식구들이 20마리, 30마리 다 둘러서서 장례식 비슷하게 한대요. 울어, 운대. 울고 가서 다 그 죽은 시체를 뭐요? 코로 이렇게 쓰다듬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게 부드럽고 그렇대. 그런데 또 뭐 한번 화났다 하면 뭐예요? 물불 가리지 않고. 자, 그런데 이 코끼리들이 자꾸 보니까 총 맞고 죽었는데 나중에 가 보니까 뭐가 없어? 상아가 없는 거야. 이 코끼리들이 그걸 아는 거야. 아, 사람들이 상아 잘라가려고 죽이는구나.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살아남으려면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상아 없으면 총 맞을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 특히 암컷들이 수컷은 상아 없으면 뭐예요? 수컷 노릇을 잘 못해. 수컷은 나중에 발정기 때 뭐 해야 돼? 상대방하고 싸워야 돼. 그 수컷은 상아 없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그 암컷은 상아 없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외부적 환경은
같아요, 달라요? 쌍둥이 같아. 외부적 환경은 같은데 뭐가 달라졌어? 내면적 환경이 달라진 거야. 코끼리들도 외부적 환경. 그래서 그 상아를 잘라가기 위하여 코끼리를 죽인 사람들은 왔다가 가버려. 외부적으로 환경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 코끼리가 살고 있는 서식지, 외부적 환경은 전혀 변한 게 없어. 그러나 코끼리의 뭐가 변한 거요? 내면적 환경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병이 어떤 사람이 낳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병이 들고 유전자가 꺼지고 하는 것이 무슨 생각 때문일까? 아이고, 이럴 바에는 뭐요? 죽고 싶다. 아, 자꾸 죽는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무슨 선택을 해야 돼? 나는 살 거야! 나는 날 거야! 라는 선택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확실하게 해야 돼. 예.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가지고도, 노래하기도 귀찮고, 운동, 추운데, 예. 자꾸 죽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 안 해야 될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뭐예요? 몰라. 여러분의 유전자는 선택의 결과야. 아시겠죠? 이거는 과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이상구 박사의 지론이 아니야. 저는 이런 과학적 결론이 나서 이렇게 타임지에 이렇게 표지에 보도가 될 때, 되기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는 이상구 박사의 뭐요? 소위 지론이었어. 이상구 박사의 설에 불과했어. 그러나 이제는 이상구 박사가, 박사의 개인적인 지론이 아니고 이건 뭐요? 공식적으로 유전자 의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의 공식적인 학설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란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작정하고. 작정해야 돼. 나는 낫기로 뭐예요? 작정한다. 나는 낫기로 작정했으면 나는 우울증에 빠질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뭐예요? 나는 작정하고 웃어보겠다. 나는 작정하고 뭐예요? 노래를 부르겠다. 그렇게 작정 안 하면 요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대로. 아유 나는 싫다.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있고. 그러면 변화 없어요, 변화. 나는 지금부터 뭐요? 건강식을 하겠다. 나는 지금부터 운동을 하겠다. 나는 지금부터 맑은 물을 충분히 마시겠다. 이런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유전자 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뉴스타트 강사로서 강의를 여러분 대학 강의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대학 강의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식을 하기로 선택하고, 운동을 하기로 선택하고,
맑은 물을 마시기로 선택하고, 그렇게만 그 선택의 결과는 나타납니다. 여러분 앉아서, 그렇구나. 그런, 이런 식으로 강의가 계속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강의를 들은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예요? 좋다! 나는 이렇게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뭘로 나타내야 돼?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마음속에만 있으면 그거는 내가 선택을 안 한 거예요. 드디어 맞아. 저 말이 맞아. 그러면 내가 일단 뭐예요? 행동으로 어색해서 안 돼도 일단은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내면 여러분의 유전자에 드디어 기별이 가서 유전자가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별이 간다 그러잖아요. 간에 기별도 안 갔다. 그 유전자에 기별이 가는 거죠. 그 유전자에 어떤 식으로 기별이 가는지는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유전자의 회복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를 선택해야 돼요? 환경을 선택해야 됩니다. 환경에는 자 외부적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환경이 있어요? 내면적 환경이 있다. 이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있는데 어느 환경이 더 강할까? 내면적입니다, 여러분. 네. 외부적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면이 바뀌면 유전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외부적 환경은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까지 오셨는데 그리고 음식도 건강식으로 하고 운동도 하는데 내면에서 뭐요? 아, 지겨.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싱거운 음식을 먹게. 아이고 운동하기 싫어. 아이 지겨. 그러면 유전자의 기별이 가까운가? 그래서 이 내면적 환경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건강식도 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안 해도 이 내면이 확실한 사람들은 잘났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정반대가 되면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해요. 박사님, 저는 박사님 시킨 대로 철저히 했대요. 철저히 했대. 그런데 변화가 없대. 그건 뭐의 문제야? 내면에는 바뀐 게 없대. 그렇죠? 그런 사람 들어있어요, 가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뉴스타 센터에 오셔서도 아이고, 죽으나 사나 현미밥 먹어보자. 아, 운동해보자. 아이고, 재수 씨, 뭐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내 신세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사실상 맞는 생각이라고도 생각되지만은 그것은 유전자 쪽에서 볼 때는 죽이는 생각이에요, 살리는 생각이에요. 죽이는 생각이야. 그건 틀린 생각이다 이거야.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왜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생각이 유전자에 이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네. 그거를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유전자들은 여러분, 자, 방사선을 많이 쬐면 세포가 어떻게 돼요? 암세포가 죽어요. 정상세포는 어떻게 돼요? 정상세포도 죽어요. 자, 방사선을 쬐는데 왜 세포가 죽느냐? 이 방사선이 들어가서 유전자를 파괴합니다. 방사선은 에너지가 굉장한 아주 센 광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열이 난다 그러면 따뜻할 때는 세포가 안 죽어. 되게 뜨거우면 세포 죽어 안 죽어요? 죽어요. 그 열에 죽어요. 열도 뭐예요? 열도 그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예요. 열은 적외선이라는 광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깜깜한 밤에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관찰하기 위하여 뭐를 가지고 봅니까? 적외선 망원경이라는 게 있어. 그 동물의 몸에서 발산되는 열, 체온, 그게 적외선이라는 광선이야. 그 광선이 나오면 우리 눈으로는 적외선을 감지할 수 없지만, 망원경으로 적외선이 들어오면 동물이 다 보인다고. 자, 그래서 그 적외선, 그 열도 세면 세포를 죽여 안 죽여? 예, 죽여요. 화상을 입고 죽는 거죠. 그것처럼 방사선을 많이 쬐어도 세포들 죽어요. 방사선도 광선이야. 아시겠죠? 그 에너지가 센 광선이야. 그럼 그 자외선, 그 방사선이 들어가서 결국 유전자를 파괴해버려. 그럼 유전자 작동 못하고 세포의 모든 구조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유전자까지도. 자, 그래서 방사선도 전자파의 일종입니다. 전자파.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전자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왜 뭐 KT나 이런 SK나 여기서 통화를 할 때 얼마큼 떨어지라 그래요? 한 뼘 정도, 한 뼘 정도는 떼서 하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여기서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전자파는 이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전자파는 약해져요. 그래서 여기 딱 붙여서 하면 이 전자파가 뇌로 들어가서 뇌 세포의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뇌종양이 발생해요. 그럼 그래서 한뼘 통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이제 이 전화 회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 그래서 유전자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전자파예요. 그러면 자, 우리의 생각, 믿음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에도 뭐가 흐르고 있다?
전자파가 흐르고 있어요. 그걸 생체 전류라 그래요. 우리 몸에 전기가 안 흐르면 유전자는 작동 안 해. 유전자 작동 안 하면 올 스탑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유전자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항상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잡수시는 뭐예요? 음식에서 전기가 나와. 음식의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햇빛입니다. 네, 식물이 햇빛을 받아. 그래서 전기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뭐 해? 광합성을 하는 거야.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탄소. 아시겠죠? 자, 물, 탄소와, 탄소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탄소. 탄소는 공기 중에 CO2, 탄산가스에서 식물이 탄소를 받죠. 탄소를 받고, 탄소는 C죠. 그렇죠? 탄소는 C다. 그 다음 물은 어디서 빨아올려요? 뿌리에서. 물은 H2O야. 그래서 이 탄소와 물을 합성하는 것이 광합성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와 물을 합성하는데 이게 본래는 탄소하고 물하고는 합하지를 뭐요? 않아요. 않는데 어떻게 합해요? 이걸 합하게 하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햇볕으로부터 오는 전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식물은 탄소와 물을 합성시켜가지고 소위 뭐를 만들어내? 탄수, 수는 물이죠. 그죠? 탄은 탄소고 탄수 화물. 화물이란 건 뭐예요? 화합된 물질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탄소와 물이 화합된 물질이 탄수화물. 그래서 여러분이 탄수화물 먹어. 그렇죠? 먹으면 어떻게 돼? 탄소는 여러분의 코를 통해서 탄산가스가 돼가지고 나가고, 물은 소변으로 나가고, 남은 거 뭐만 남아요? 태양광선에서 온 전기에너지만 여러분의 세포 속에 남아서 여러분의 세포 안에 전기가 흐르게 된다. 참 잘 만들었죠. 끝내주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몸에 항상 전기가 흘러요. 그러니까 굶으면 죽어 안 죽어? 굶으면 전기가 없어져. 전기 없어지면 죽어버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전기의 영향. 그 전기를 생체 전기 또는 생체 전류. 그 다음에 모든 전류가 흐를 때는 전자파가 흐르기 때문에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자파.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세포 속에 이렇게 있으면 이 유전자를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 뭐다? 생체 전자파다. 생체 전자. 이 전자파는 더 센 전자파에 지배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한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방송을 하면 북한에서는 더 센 뭐를 보내? 방해 전파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북한에서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그 전파는 어느 전파가 더 센가? 출력이 더 세면 셀수록 약한 거를 방해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가, 그래서 여기서, 자, 이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는 파가 뇌파입니다, 뇌파. 예, 네, 뇌파. 그래서 여러분의 뇌파가 좋은 뇌파면 생체 전자파도 뭐예요? 좋은 생체 전자파가 돼. 예. 네. 자, 그래서 제가 뇌파를 보여드릴게요. 자, 뇌파의 종류가 지금 여기에는 네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뇌파는 여기에 알파파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알파파. 알파파는 아주 평화로울 때, 마음이 편안하고, 판단력이 확실하고, 머리가 맑고, 지금 여러분 머리 맑아야 맑아요. 그리고 잡생각이 없어. 예. 여러분 지금 잡생각이 있으시면 생돈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뇌파가 알파파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전철 안에 앉아 있으면 무슨 파게? 네? 전철 안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뇌파가 이렇게 돼버려요. 온갖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온갖 걱정이 왔다 갔다 하고,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도 않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또 막 편해. 그게 베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뇌파가 베타파면 여러분은 잡념의 지배를 받고 있다. 여러분 지금 잡념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요? 진짜 오라. 야, 이런 걸 모르고 내가 이때까지 살았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이 진리의 지배를 받으면 잡생각이 쫓겨나가 버려. 그렇죠? 잡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강의실에서는 잡생각이 싹 없어졌다가, 어디 가면 잡생각이 또 도로 쳐들어와. 방구석에 가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승리하는 길은 이 잡생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가 베타파로 지배당하지 않고 가능하면 항상 뭐예요? 알파파가 그러도록. 그래서 이 여러분의 유전자는 이 알파파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이게 알파파예요. 또 무엇의 지배를 받으면 알파파가 될까? 선한 마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뭐예요? 선을 베풀고. 네.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을 베풀 때, 하, 감사하다. 이 알파파. 진, 선, 그 다음에 또 뭐, 하, 참 아름답다. 너무나 자연이 아름답다. 네? 내가 지난 올해 연초에 뉴질랜드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트래킹을 했습니다. 트래킹. 한 날 동안 많이 걸었어요. 하루에 한
6kg에서 20kg씩 걸었어요. 하루에 6시간 내지 8시간. 그렇게 걸으니까 힘들긴 힘들죠. 그런데 힘이 나. 왜? 너무너무나 아름다워. 잡생각이 없어. 그저 이리 봐도 와 아름답다. 저기를 봐도 이야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그래도 와 힘든 줄을 뭐예요? 힘든 줄 모른다는 말은 뭐, 무슨 말이에요? 힘이 난다는 말이야. 힘이 나니까 힘든 줄 모르지. 예. 그게 이제 알파파야. 이야, 아름답다. 예. 잡생각 있게 없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런 여행을 무슨 여행이라고 그래? 힐링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유전자가 회복이 돼서 치유가 된다는 말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강의 시간에는 강의 시간대로 진선미를 깨닫고 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또 아름답다. 여러분이 강의 시간에도 호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뭐를 만지작거려? 핸드폰을 만지작거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올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뇌파는 강의실에 앉아있어도 무슨 파요? 베타파야. 그럼 베타파를 아주 싫어해요. 유전자들은. 그래서 베타파를 싫어하는데 그 베타파를 계속 공급을 해. 그럼 유전자가 결국 나중에 삐까덕해서 변질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병이 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 지금은 알파파의 시간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선미를 내가 받아들이면 예, 내 베타파,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요. 베타파만 해도 이게 보기 싫죠, 그렇죠? 날카롭고 예, 상당히 뭐한 뇌파요. 이런 뇌파를 보고 뭐 하다 그래? 까칠하다고 그러죠, 까칠. 예, 예? 까칠. 알파파는 까칠하잖아요. 알파파 부드러워. 부드러워. 예. 자, 근데 이 베타파는 가끔 가다가 알파파 닮은 것도 나와요. 이제 가끔 가다가는 또 괜찮겠지. 이제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죠. 근데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 그런 파를 감마파라고 합니다. 이 감마파는 여러분 언제 되게? 뚜껑이 어떻게? 뚜껑 열려.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뭐예요? 없다. 그래가지고 응? 이렇게 되면 감마파. 감마파가 되면 이건 에너지가 굉장한 네, 아주 나쁜 파가 그래서 감마파가 되면 뭐야? 온몸이 막 어떻게 돼요? 막 우가 해가지고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집어 던지고 하자 없던 힘이 솟아나. 그게 파괴적인 힘이야. 그럼 유전자가 손상이가 엑스레이가 방사선이 손상을 끼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트의 치유는 이것이 내면의 환경을 진선미로 바꾸어 가지고 우리의 생체 전자파를 무슨 파로 바꾸는 거다?
알파파로 바꾸는 거다. 자, 과학적으로 딱 맞아요, 맞아요. 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면의 환경이 좋아지어서 뇌파가 알파파로 변하면 유전자는 그 알파파 때문에 회복되지 않을 수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자, 이 정도 박수 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어요. 자, 자, 다시, 다시, 자. 자, 여러분, 이제, 함성과 함께 한 번, 좀 유전자의 기별이 가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면,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로 변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알파파로 변하면, 그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이 알파파로 유전자 알파파를 보내면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와!